개국 20주년을 맞은 오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축도로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BS 청주 훈련원소 개국 20주년 기념식과 장산 신임사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주 물류방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많은 분들의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인상 선생님 취임식을 보니까 참 각계각층에서 아주 이 방이 빼곡히 철저하게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것을 보면 장인상 선생님이 그동안 얼마큼 많은 원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많은 또 활동하신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 물류방송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맞이 않습니다. 앞으로 BBS 방송과 장인상 선생님과 함께 우리 충북이 더욱 발전되고 금년 어려운 한 해가 잘 슬기롭게 넘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맞이 않습니다. 불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오늘 취임하시는 장인상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웃을 돌보는 자비방송으로서 또 기쁨과 희망을 나눠주는 나눔 방송으로서의 불교방송이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치유해지는 화합의 메신저로서 BBS 청주 불교방송은 그동안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일상의 삶에 떠밀려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해왔습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은 자비와 지혜가 넘치는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북교육청도 함께 행복한 교육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BBS 청주 불교방송이 우리 충북 지역의 불자님들을 위해서 또 일반 우리 도민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 노력하셔서 BBS 청주 불교방송 그리고 또 우리 BBS 불교방송이 크게 발전해서 많은 불법을 또 전해 주시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마음에 있는 건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BS 청주 불교방송은 1997년 개국 이래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민들에게 전파하고 TBS 청주 불교방송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일체의 고뇌하는 중생들을 위해 자비와 지혜의 광명으로 오신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BBS 청주 불교방송 개국 20주년과 제8대 사장 장산 스님의 취임식을 맞이하여 정성을 다하여 발언하옵니다. 소원이 있을 때마다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태함과 무기력할 때에도 FM 96.7MHz BBS 청주 불교 방송을 청취하시어 지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얻게 하시길 간절히 바람하옵나이다. 불! 불! 파! 파! 산! 수!
자, 지화자! 불교방송 20주년에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장산 스님! 잡아라! 제가 자비하면 여러분은 광명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 지금까지 한국의 수리경사 아나운서 최현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